재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건의사항 개선되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건의사항을 통해 개선된 점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조는 버스 알림이 없는 거를 건의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상청동 가는 거리에 휴지통이 없는 거랑 거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 건의했었어요. 좋은 종로 만들기 보고서인데요. 직접 현장을 다니며 메모와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뭉쳐 하나의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 지역이니까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팀활동으로 하는 거니까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 색다른 활동을 남들은 할 수 없는 색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돌담길을 따라 익숙한 발걸음으로 향한 곳, 원하는 꿈을 준비하며 보낸 모교입니다. 은사님을 찾아뵙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모였는데요. 학창시절 해문양은 인문고가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성적 때문에 원하는 진로로 진학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너무 안 돼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일반 인문계를 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성적이나 노력이 뒷받침돼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M은 마이너스 1인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은 성적이 오르자 문제풀이를 하며 친구들의 공부를 도울 수 있었는데요. 수업 준비 과정 자체가 스스로에게도 복습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친구들 가르쳐주다 보면은 저도 이해가 잘 돼서 그 문제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알려주면서 공부를 했어요. 같은 문제라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풀었습니다. 많이 안 풀고요. 한 학년에 한두 번 정도 풀었는데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풀었던 것 같아요.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기보다 틀린 문제 위주로 개념을 이해해 나간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해목 교시는 틀렸던 문제를 다시 지우고 풀었던 거고요. 사실 한번 틀렸던 문제는 개념이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실수로 한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다시 풀어보면 안 풀려요. 그래서 형광펜 표시를 해놓고 여러 번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 해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생소해도 개념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를 미리 주면 이제 저희는 그 당일날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런데 혜문이는 미리 생각도 해보고 이제 자기 자료도 잘 찾아오고 해서 좀 정말로 허투루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혜문이가 수업 잘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혜문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얘가 만약에 지금 당장 몰라도 10분 뒤에 와요. 다 와가지고 이거 풀었다고 하면서 알려주고 그러면은 제가 되게 막 감동받았거든요. 3학년 재학 당시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던 최정란 선생님은 혜문 양이 여러 학생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혜문이가 중학교 때 내신이 22%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전교 430명 정도 수준에서 전교 100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 진입은 입학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성적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1.3% 내신 등급 을 받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 학교에서 전교 2등, 3등, 4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 성적이고요. 2학년 때는 뭐 전교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100등에서 전교 1등이란 성과를 얻기까지 혜문 양에겐 예술 경영인이란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경험을 쌓는 데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연 기획과 경영을 배울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대학로. 공연 관람을 위해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이곳을 찾는데요. 그녀가 공연의 매력에 빠져든 계기는 무엇일까요? 요정꽃미라는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아빠 일하시는 극장에서 뮤지컬로 바꿔서 했었거든요. 전 이제 아빠 따라서 맨날 놀러 가니까 그 뮤지컬을 계속 봤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